지난번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받고 나서 결혼하기 전까지의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구원받고 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제 삶은 그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군에서 구원받고 함께 했던 형제들과 더불어서 했던 군 생활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군을 제대한 후에 직장을 따라서 울산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했던 여하튼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직장을 또 사직을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결혼하기까지의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조금 함께 시간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번에 그 구원간증 나눴던 것처럼 저는 1군수지원사령부 그 예하에 있는 지원부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 부대는 춘천에 있었고요. 거기에는 저보다 먼저 구원받은 형제들이 그 부대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대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들과 더불어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복음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되고요. 또 형제 사랑이 뭔지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훈련이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대한 열정도 또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그 대대 규모의 그 부대였었는데, 대대 규모의 그 부대는 본래 그 별도의 그 예배당이 있는 그런 규모가 안 됐었기 때문에 저희 부대 안에는 처음에는 형제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제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을 허락을 받게 됐는데, 그 공간은 창고로 활용하던 그런 그 시꺼먼 그런 창고를 이제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게 되면은 시꺼먼 창고와 같은 그런 공간이었지만, 그 내부에서는 구원받은 형제들의 그 교제는 뜨거웠었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복음의 메시지나 또 기도의 능력이나 형제들의 교제나 이와 같은 것은 참 아름답고 놀라웠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추억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 구원받은 형제들이 큐티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몰랐지만은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식사를 빨리 마치고 나면은 이제 부대에 있는 그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동굴에서 모여서 그 말씀과 간증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간부로 있는 그런 형제들은 또 간부들 숙소에서 또 함께 기거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또 개인 시간을 갖게 되고, 또 그 부대 밖에서 이제 방을 얻어서 생활하면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교제하면서 지내고, 그리고 또 함께 일찍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 또 개인별 시간을 갖고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구원받은 형제들은 그냥 그 신분은 군인의 신분이지만은 마치 그 신분을 뛰어넘어서 그 구원받은 형제들을 보게 될 때 마치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은 이제 그런 그 반가움이 있었고, 부대 안에서 만났어도 그냥 전혀 다른 일반 그냥 그 군인 동료다 하는 그런 의식과는 전혀 다른 그 묘한 그 형제 의식, 그런 것을 그냥 그 형제들 만나게 되면 바로 이제 그런 의식을 또 가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뜨거운 사랑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부대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전도 활동과 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조금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저희 부대에 허락된 이제 그 예배당에서 모였을 때한 번은 근처 이제 더큰 규모의 부대에서 이제 군목님이 그 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군목님이 오시게 되어지면은 결국 이제 단을 그 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단 뭐 단을 내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단을 내드린 후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형제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제 군목님에게 그 형제들 가운데 한두 명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 간증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은 이제 어떻게 거듭나게 되셨는지 좀 간증이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간증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군목님이 그 구원에 대한 간증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조금 난처하면서 좀 어려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로 그 군목님이 저희 부대에 한 번도 다시 오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단은 구원받은 형제들이 단에 나와서 메시지를 증거를 하고 또 군종사병도 이제 구원받은 형제들로서 군종사병이 세워져서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형제들이 늘 부대 안에서 전도 활동도 이루어졌었지만 이제 그 정기적으로 그 전도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부대 안에서 전도 집회도 갖기도 하고요. 예배당에서 전도 집회를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그전그 부대 병력들을 연병장에서 이제 다 모아놓고서 전도 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 속에는 이제 그 군생활하는 그 같은 부대에 있었던 형제들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 별로 그 삶의 간증이 그냥 좋지 못했던 이제 그런 그 분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삶이 너무 달라지니까 그런 간증들이 그 함께 생활하는 분들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또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일반 사병이 아닌 이제 중간 간부급에 있는 그 하사관으로 있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어졌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대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와 또 관계되어지는 그런 간부들에게도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그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그 대대장님이 이제 구원받은 그 형제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대대장님께 어떤 것을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면 거의 뭐그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형제들의 그 건의라고 한다면은 그냥 거의 무조건이다시피 그렇게 오케이해서 형제들 활동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대 안에 예배당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계획해서 이제 전도 집회를 그 여러 차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지만은 또 모임에 있는 또 은사를 가진 복음의 은사를 가진 그런 형제님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부대 안에서 이제 여러 차례 복음 집회를 가졌고요. 이제 그 결과로서 또 여러 구원받는 그런 열매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는 또 이제 그 대제사장께 건의를 해서 좀더그 많은 사람이 참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이제 정말 핵심 요원만 제외하고서 이제 대대의 그전 병력이 다 연병장에 이제 앉아서 이제 대대장님을 위시해서 이제 간부들 이제 앞줄에 이제 앞에 이제 탁 앉고 그 뒤에는 이제 그 맨바닥에 이제 전 병력이 탁 앉아서 그냥 단에서 이제 그 모임의 은사에 있는 행제님이 초빈되는 행제님이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전도 집회를 가졌던 이제 그런 기억도
예, 몇 차례 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런 일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고, 또, 참, 그렇게 계획한다는 것 자체도 좀 무모한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지만, 당시에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형제들이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맨투맨 그런, 교제뿐만이 아니고, 또 부대 안에서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전도 활동이라든지, 또전그 병사들을 위한 그런 그 활동들을 그렇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저희 부대만 가지고는 또좀 만족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부대에 또그 연결고리를 삼아서 이제 다른 부대에 가서 또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런 그 열정들이 이제 그런 부대에도 인정이 되어져서 이제 어떤 부대에는 그 부대에 그 대대장 되시는 분의 그 사모님이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형제들이 전도하는 이 전도를 한번 그 들으시고 이제 감동이 되셔서 전적으로 그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의 후원과 또그 아내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또그 남편 되시는 대리장님도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문호를 열어줘서 저희가 이제 날짜를 정해서 연락을 드리면은 저희가 도착할 때 되면은 그 부대에 그냥 그큰 식당에 그꽉찰 만큼 예, 그렇게 그 많은 그 병사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가서 이제 그런 부대에 가서도 또 이제 복음을 증거를 하고 그리고 또그 결신을 촉구를 하고 또 맨투맨 교제를 통해서 영혼들을 얻고 이제 그런 그 역사들이 있었고요. 한 번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형제가 그 형제는 이제 사병으로 있는 형제였었는데 그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를 했는지 또그 안에는 뭐 사병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간부로 있는 그런 분들도 함께 참석해 있고 이제 그런 자리였었지만은 그냥 모여 있는 그 청중들 향해서 여기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 내면에는 영혼의 써져간 냄새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증거를 하면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손들어 표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그 가운데는 그 연세가 아주 지극히 그 많으신 그 인사계 대신 그 부대 인사계는 이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눈물을 툭 흘리시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그 손을 드는 그런 그 모습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복음의 역사들을 그 짧은 시간에 다 말씀 예, 드릴 수는 그 없고요. 어쨌든 그 부대 안에서 복음으로서 그 들썩거렸던 그리고 그늘 구원의 간증을 그냥 그 희귀한 것이 아니고 이제 구원의 간증을 자주 이렇게 접할 수 있었던 예, 그런 축복을 군 생활을 하면서 그런 형제들과 더불어서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개인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입대를 했을 때 그냥 의무적으로 하사관으로 입대를 해야만 되는 이제 그런 여건이라서 예,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하사관으로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었는데 한 번은 그 군수지원사령부에 저희 상급부대죠. 군수지원사령부에 그총 사령부 내에 그 군종사병을 담당하고 있는 그 군종사병이 저희 부대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간부들 숙소에서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저희 방에서 이제 그 군종사병을 이제 재워주게 되면서 밤늦게까지 이제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 이제 물었죠.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제 이 친구는 신학대학원까지 그 마쳤던지 다니고 왔던지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학대학원 과정까지 이렇게 했던 그런 친구였었는데 뭐 많이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그런 친구죠. 뭐 거듭남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는 뭐 많이 아는 친구죠. 거듭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좀 간증을 좀 해보라고 했더니 그 제가 기대했던 간증하고는 너무 그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원받는 간증을 이렇게 해주면서 정말 다시 한번 정말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그 당신의 양심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군요사병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됐는지 자기가 여태껏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그런 적이 없었노라고 고백을 했었고요. 그리고 돌아가게 되면은 정말 이 문제를 자기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겠느라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군용사변과 군수전 사령부 내 군용사변과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이제 이 군용사변이 이제 그 도전이 마음 가운데 많이 그 도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군수전 사령부 내에 이제 군종사병들에 대한 좀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군목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군종사병들을 모아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그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저희 부대 대대장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그 부대에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을 좀좀이 기간 동안에 바쁘더라도 좀 오게 해주세요 해서 저희 부대 대대장님에게 그 근목님이 이렇게 전화 예약을 해서 이제 저희 부대 대대장님이 저를 불러서 갔더니 이 전화가 왔노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가서 이게 좀 참석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그 군종사병 교육하는 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 군목님이 있고 군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종사병은 있는데 군종하사관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하사관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군종사병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군목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제게 붙여진 명칭이 군종하사관으로 그렇게 그 명칭을 이제 붙여주더구만요. 그래서 이제 군수지원 사령부 내에 그 군종사병을 그 교육 기간 동안에 이제 인솔을 하고 또 총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그 맡겨져서 이제 두세 차례 그 군종사병 그 교육 기간에 함께했던 그런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대 생활하면서 부대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배경 가운데 하나는 이제 중간급 간부로 있었던 형제들 가운데서 이제 그 하사관으로 있는 형제들이 있어서 이제 이 형제들이 이제 부대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딱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군종사병을 세울 때도 바로 중간급 간부로 있는 형제들이 이제 군종사병을 청거를 해서 진짜 리더십이 있고 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이제 그런 사병들을 청거를 해서 이제 군종사병으로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대 내에 어떤 복음 활동에 있어서 중간급 간부로 있는 형제들이 뒷배경이 탁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부대 내에서 이제 구원받은 그런 그 형제들 또 군종사병으로 이제 보직을 받은 형제들이 이제 그런 그 배경 속에서 맘 놓고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도 활동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배경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 안에서 지난번 그 구원 간증을 통해서 잠깐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부대 안에서 많은 그런 그어 이제 병사들이 군인계에 오게 되었지만 거기에는 딱 뚜렷한 구분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그런 거듭난 형제들 또 대부분은 이제 그냥 별 관심 없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분들 또 그런 분들 가운데서 이제 또 소수의 일부는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찾는 분들 이렇게 이제 부대 안에서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런 그 현황 파악들이 거듭난 형제들이 그런 누구는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런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었고 또 그런 분들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 활동들을 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막 복음만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영혼들을 얻는데 아마 좀 부족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구원받은 형제들이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사랑의 활동을 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처럼 이런 그 추운 겨울이면은 이제 밤에 그 보초를 서게 되면은 아무리 두껍게 입어도 굉장히 저 손도 시리고 또 이제 발도 시리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형제들이 이제 생강차라든지 커피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그 따끈하게 끓여서 이제 가장 취약 시간에 이제 뭐 새벽 두세 시라든지 또 아니면은 서너 시라든지 이제 그런 시간대 형제들이 이제 그 뜨거운 차를 끓여서 이제 컵하고 같이 끓여서 그 취약 시간에 일어나서 이제 그 보초를 근무를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초소들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따끈한 차 한잔 이제 대접을 하면서 짧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막 길게 그 마시는 시간이 이제 한 5분 내지 뭐 기르면은 한 7, 8분 되고 안 그러면 이제 한 5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짧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 네 삶이 전부는 아니다.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근데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막 복잡한 많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뭐 특별하게 그 어떤 강한 도전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군이라고 하는 그 사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한 많은 그 잡념 같은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외롭기도 하고 또그 보초 드는 순간에 혼자 있는 시간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그 던져주는 그런 문제들은 이제 떠나고 나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차한잔그 마시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뭐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은 참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이제 그런 문제를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못 내려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초소로 가고 그렇게 그 어떤 사랑의 활동을 이제 병행을 하게 되면서 그 형제들에 대한 좋은 그런 이미지를 구원받지 않은 그 부대 내에 있는 다른 병사들도 그 형제들에 대한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는 또 그냥 그 교회 나가는 그런 후배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핍박하는 이제 그런 고참 사병들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좀 주동이 되는 그런 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딱 파악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그런 그 사병들 가운데서 이제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 걸린다고 해서 보초 제외되는 건 아니잖아요. 감기가 걸려도 이제 보초를 서로 이제 나갔을 때 어떤 횡재는 쌍화탕을 따끈하게 끓여가지고 그것이 이제 식을까 봐서 그걸 탁 품에 이제 품은 다음에 그 보초 쓰고 있는 그리고 핍박하는 이제 그 사병을 찾아가서 그 감기 걸려서 고생하는데 참 이거 먹으면은 그래도 목이 보호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리고 다른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랑을 보이고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핍박했던 이제 그 사병이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그 형제들을 이제 핍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변화되어지는 그 사랑으로 나타내는 그런 형제들의 간증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복음에 관심을 이제 보이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 안에서 구원받은 그 형제들은 호칭이요. 그 애매하잖아요. 그냥 뭐 김삼병, 뭐 김일병, 이일병, 뭐 최병장 뭐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는 이제 저희가 그 장교 되시는 대위 되시는 분에게도 복음 전해서 그분도 구원받은 분이 있었거든요.
또 하사관 가운데서도 지금 부사관이라고 하지만 당신은 이제 하사관이라고 했는데 하사관 가운데서도 이제 구원받은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일반 그냥 사병들 가운데서도 이제 구원받은 분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어졌었는데 부대 안에 군인교에서 모이게 되면은요 일반 병사들이 다 이제 떠나고 나서 이제 거듭난 횡재들끼리만 모이면은 그 장소에서 부른 호칭이 형제였어요. 그것은요. 지금도 어떻게 그 장교 형제가 사병 형제에게 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그 중간급 간부로 있는 그 형제가 이제 갓 들어온 얼마 되지 않은 2등병인 1등병 그런 사병에게 아, 형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사회도 아니고 부대에 낸데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구원받은 형제들만 모인 자리에서는 그 호칭이 형제였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형제라고 하는 호칭이 그냥 뭐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때 거기에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와 주인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 모였을 때그 자리에서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형제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이 정말 상종할 수도 없었던 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용어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호칭으로 부르는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형제라고 하는 용어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그 내적인 정말 그 생명적인 의식을 가지고서 바라보게 되고 또 정말 그런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용어가 바로 저희들이 부대 안에서 사용했던 형제라고 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부대 안에서 그 장교 신분 또 중간 간부의 신분, 사병의 신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그런 형제들끼리만 모인 자리에서는 형제라고 그렇게 피창하게 불렸다고 하는 것참 이것은 지금 생각해도 참 정말 그럴 수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일로 추억이 되곤 합니다. 뭐 이런 용어 사용 외에도 형제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신뢰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다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런 그 교제들 가운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그 전역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모임에 남아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구원만 받았지만은 또 지금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잘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모임에 남아 있는 분들 가운데서 제가 기억하기로 현재 그 8, 9분 정도가 이제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대의 출신만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칠사단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춘천에서 제가 생활했던 저희 대대의 출신들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맨 처음에 저희 부대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형제님이 지금 강주 서부에서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서서울, 또 화정, 또 서대전, 거제, 안강에 있다가 지금 그 포항으로 나가서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포항, 그 다음에 묵동, 그렇게 해도 한 7, 8분 되시죠? 그리고 또 특수사역에 그 전념하고 있는 그런 분들 포함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거의 10분 가까이가 그냥 전임으로 또 목회 사역을 한다든지 또 특수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결과론적인 그런 그 열매들을 보게 될 때도 놀라운 역사했던 것을 추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형제 가운데서 이제 전역을 하고서 이제 모임을 떠나서 신학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일반 그런 교계에서 그 뭐죠? 그 선교 단체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참그 목회지의 부흥을 받고
이제 목회를 하던 이제 그런 문 가운데서 참그 목회를 하면서 부대 생활을 하면서 함께 그 나누었던 형제들의 교제와 같은 그런 교제를 참그 목회 사역 가운데 이루고 싶은데 그게 이제 그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제가 방문했을 때 그런 그 아픔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회 사역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결국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모든 목회 사역을 접고 지금 다시 모임으로 돌아와서 모임 안에서 지금 특수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 그런 그 형제가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요, 부대 생활할 때그 형제들의 그 교제가 얼마나 그 후에도 함께 교제했던 형제들의 가슴에 남아있는지, 그래서 지금도 그 형제들이 모이게 되면 부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은 아마 끝도 없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전역을 하고서 현대중공업의 특채가 되어서 울산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미 모임이 개척이 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울산에서 그 모임 생활을 할 때, 거기에서 그 경험했던 좋은 추억 가운데 하나는 그 종력 많은 그 장로 분들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들은 실제적인 그 삶을 통해서 성도들로부터 그 존경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젊은 형제들이 그 장로님들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장로님들의 삶이 훌륭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젊은 형제들의 그 태도나 자세가 일단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좋은 태도이기도 하고, 양쪽 모습이 같이 있었다고 그 보여지게 되는데, 젊은 형제들이 그 장로들을 존경하니까요. 그 장로 형제님들의 그 메시지나 또그 가르침이나 그런 것들을 그 젊은 형제들이 그냥 잘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의 교제가 그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그 장로 형제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삶에서 환경에서 환경을 지는 삶이 아니고 환경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사는 모습을 거기에서 또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버스 그 안내양이 없어졌는데요. 제가 울산에 내려갔을 때 청년 자매들 가운데서 많은 자매들이 그 운송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잘 모를 거예요. 버스 안내양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내양으로 근무를 하면서 당시에는 이제 그 뭐죠? 삥땅이라는 게 있어요. 그 토큰이 돈을 받게 되어지면은 회사에 다 해야 되는데 기사분하고 안내양이 서로 눈 감으면은 일부를 이렇게 빼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로 있는 그 자매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안 하게 되니까 그 기사분들이 자기들 이제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매들이 이제 배정되어지면은 그게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정거장에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않고 내릴 손님이 없으면은 그냥 건너뛰어 버리기도 하고 또제 위치에 서지를 않고 저만큼 건너가서 내려주고 그냥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운송회사에서 어떻게 이 신우회로 모이는 어떤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그 아가씨들이 이제 나중에 수금해가지고 들어오는 수금통에 돈이 더 부족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심을 하고, 몸수색을 하고, 몸수색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몸수색을 해도 그게 정말 좀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도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나중에요, 감시단을, 암행의사와 같은 그 감시요원을 몰래 버스에 탑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탑승을 시켜가지고 과정을 보니까 이게 그 기사들의 횡포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오히려 그냥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어지는 오히려 그 근무하는 그런 그 자매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운송회사에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이제 그 청년 자매들이 더해졌던 그런 간증을 울산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 청년 형제 자매들의 그 좋은 교제 속에 제가 잠시였었지만은 그런 교제 속에 잠시나마 있었던 것이 또 제게는 참 축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잠깐 동안 제가 몇 개월, 채 1년도 채우지 못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짧게 함께 생활했던 형제들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개척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형제들이 저를 포함해서 네댓 명 되어집니다. 영천이라든지 청주 중부라든지 무안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매들 가운데서는 지금 사역자 자매들 몇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형제들 가운데는 장로 일을 하고 있는 개척 사역은 아니지만 모임에서 장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이 있고요. 또 안에 된 자매들이 있고요. 당시에 짧게 생활했던 청년회로 어울렸던 그런 청년들 가운데 정말 그한 모임에서 개척 사역이라든지 장로로서 섬기고 있는 거의 뭐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이 현재 지금 그런 위치에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때 저는 울산에 가서도 함께 그 좋은 형제들 또 좋은 모습의 교회 가운데서 제게는 또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것을 추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의 이제 병간호를 위해서 제가 휴직을 하고 서울로 올라온 후에 나중에 이제 결국 사직을 하고 이제 완전히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지만 서울로 올라와서 그 제가 모임 생활했던 그 모임이 아주 그 유능한 전도자가 근무했던 함께했던 그런 그 잠실 교회였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매주 월요일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임에는 잠실교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그런 그 다른 여러 모임의 청년회를 리드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또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형제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새벽에 서울역에 나와서 이제 그 기차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전도 활동을 이제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그러면은 보면은 참 부끄러웠던 것이 그 여호와 증인들이 저희들이 가면은 이미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 증인 되는 분들하고 이제 많이 부딪혀서요. 근데 그 여호와 증인들이 형제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제 얘기하려면은 정말 그런 이야기들도 다그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 형제들이 가게 되면은 슬슬 이제 피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경험들 많이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철 안에서 형제들이 복음을 그 증거를 했습니다. 전철에 타가지고 이제 그 승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지를 나누고 그런 활동을 했었고요. 한 번은 이제 밤 늦은 시간에 전철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내리는데 어떤 신사분이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고 자기도 바빠서 참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고 하면서 저 식사라도 그 사서 이렇게 드시라고 하면서 봉투를 이렇게 건네주고 가는 그런 경험도 할수 있었는데 이제 구원 받으셨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전혀 그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는데 모임 분도 아니시고 그런 경험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주로 나눴던 대화가 그 국내에 아직도 지금 그 모임이 세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의 소중함과 또이 복음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그 형제들의 주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형제들은 이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뭐 강원도 어떤 오지에 양구라든지 또 이런 데 전도여행 떠나기도 하고요. 그냥 뭐 어떤 뭐 아무런 연고도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누가 시켜서 했던 것이 아니고요.
형제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요, 그때 함께 그렇게 활동했던 형제들이 지금 사역을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요, 거의 100% 가까이, 완전 100%는 아니지만 한두 형제들 빼놓고서 지금 한국 각지에 재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주에 나가 있는 형제, 동해에 나가 있는 형제, 구리에 나가 있는 형제, 상계에 나가 있는 형제, 이런 형제들이 그때 당시에 함께 어울렸던, 청년으로 함께 어울렸던 형제들이고, 그리고 또 동조찬 개척 사역을 하다가 지금 필리핀 선교 나가 있는 그 형제, 또 이런 형제들이 당시에 이제 청년들로 같이 어울렸던 그런 그 형제들입니다. 예, 제가 구원받고 나서 결혼하기 전까지의 그 삶을 이렇게 더듬어 보게 될 때, 참 저는 저의 주변에 참 좋은 형제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형제들과 더불어서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참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함께 어울렸던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또 특수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고, 선교제에 나가서 또 거기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런 형제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하고 싶은 그 이야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삶을 함께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좋은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가까이 교제를 나누고 그런 교제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하게 된다면, 아마 틀림없이 그런 교제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은 열매로 다가오게 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시기에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목회 사역에 대해서, 모임 개척에 대해서, 이런 교제들이 형제들의 마음과 그 교제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우리들이 나눴던 딱그 교제의 현장에 지금 형제들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나누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 나누는 그 열정, 그때 가졌던 그 꿈이 시간이 지나니까 딱그 꿈의 현장에 나가 있는 것, 이것은 저 자신이 그렇고요, 저가 함께 했던 형제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 그런 친구들과 가까이 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이 주님을 추구하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친구들에게 그와 같이 정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